레퍼런스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현실 반영을 위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좀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 완성도 높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네, 전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왔어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요. 이제 저희는 그림을 그릴 때 대부분 그리고 싶은 것을 미리 생각해두는 경우가 많죠. 때로는 뭐 이제 무언가를 그리고 싶지만 막상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레퍼런스는 영감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핀터레스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핀터레스트에서 자료를 찾다 보면 어떤 카테고리에 넣기는 애매하지만 좋은 느낌을 주는 자료들도 놓치지 않고 수집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미지들은 카테고리 이름을 영감이라고 지었어요. 무언가 작업하고 싶지만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카테고리를 구경하고 그 안에 있는 레퍼런스를 보면서 작업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려드린 레퍼런스의 효과는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약 명확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어떨까요? 이미 알고 있는 사물, 오브젝트도 레퍼런스가 충분히 있다면 작업물의 설득력을 높여줄 수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사과를 그리고 싶다고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은 사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선 저는 빨갛다 이런 게 떠오르는데 반들반들한 표면, 윤기 사과 꼭지와 그 가지 부분 등쳐가 늘었다 애벌레 저는 이상한 그것도 떠올라요 대충 보임 저희가 생각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뭐였죠? 제가 간단하게 사과를 그려왔거든요. 지금 자료를 안 보고 그린 사과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모았거든요. 저희가 좀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자료를 좀 분석해보자고요. 지금 보면은 사과가 빨간데 제 거는 약간 채도도 낮고 좀 색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색이 생각보다 약간 주황빛보다는 핑크빛 계열에 살짝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들죠? 제도가 생각보다 높고 약간 핑크빛에 가까운 붉은 계열 쿨톤 레드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생각보다 분명하게 비칩니다. 꼭지도 보면은 생각보다 색이 다양해요. 약간 노란빛도 섞여있고 갈색도 됐다가 아예 어둡게 치우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뭇잎 색도 하이라이트는 조금 더 희미해져야 될 것 같고 사과에 따라서 노란색이 조금 더 섞일 수도 있고 지금 얘처럼 좀 더 붉을 수도 있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 반점 같은 게 보이네요. 흰색 반점. 그럼 자료를 보고 사과를 그려왔어요. 지금 이 이미지들을 약간 조합해서 그린 사과예요. 이거는 레퍼런스를 활용한 그런 느낌이에요. 좀 더 설득력이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그려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상상한 이미지만으로 다소 작업하기엔 추상적이라는 거를 지금 사과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사과만 해도 큰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그럼 저희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저희는 더욱 복잡한 오브젝트나 특히 인물을 많이 그리게 되잖아요. 하지만 레퍼런스가 있다면 간단한 물체들도 이제 복잡한 형태를 가진 물체의 이미지도 그리기가 더 수월해지겠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사물인데도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레퍼런스는 이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놓쳤던 것을 짚고 갈 수 있게 해주면서 구체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제가 처음에 그렸던 사과처럼 이 친구처럼 머릿속으로만 상상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낸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어영부영 문대버려 그런다든지 뒤늦게 자료를 또 찾아봤는데 아 내가 생각한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네? 이거 다 고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돼서 이제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딘가 어정쩡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좀 꾸준히 관찰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관찰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세부적인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레퍼런스는 관찰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창의력이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분명 이 그림 이쁘다 혹은 아이디어가 좋다 묘사 방법이 좋다 생각해보거나 유행하는 스타일, 게임이라든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새로운 스타일이나 표현 방식을 접하게 되면 아 나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게 되죠. 저희가 평소에 그리던 거와 다르게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발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레퍼런스는 주제나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크게는 핀터레스트와 구글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핀터레스트인데요. 약간 감성적이고 분위기 있는 그림, 영감을 얻을 때 이런 이미지를 원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핀터레스트에서는 같은 주제라도 구글보다는 빛이나 포즈가 감각적으로 표현된 이미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반면에 구글은 직관적이고 명확한 이미지를 찾는 데 적합해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미적으로
아름답기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얻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툴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냐면 이제 예쁘게 보이는 이미지는 핀터레스트에서 찾고요. 그 오브젝트의 생김새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글에서 서치를 하는 편이에요. 둘 다 치맛자락을 잡은 포즈를 검색을 한 거거든요. 좀 다르지 않나요? 때로는 포즈나 자료가 검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직접 사진을 찍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 직접 촬영을 할 수 없으면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좀 어렵다 하는 경우는 내가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좀 하셔도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레퍼런스 자료는 특정 웹사이트에 한정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패션이나 소품 관련 레퍼런스는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얻을 수 있고요. 저는 잡지를 한번 사보기도 하고요. 피규어샵 같은 곳에서 인체 동작이나 데포르메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은 레퍼런스를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내 목적에 맞는 레퍼런스 자료를 다양한 곳에서 저희는 수집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